방금 소개받은 김대균입니다. 이게 이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좀 낯설네요. 뭐 너무 가까워가지고요. 어쩔 바를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뭐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11월 2018년 11월 말쯤 되겠네요. 11월 말쯤에 역사의 비교라는 작은 책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또 그 책에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뭔지 그래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느냐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여기서 멀진 않습니다. 한 50분 정도 가면 있는 학교인데요. 디지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학교의 비교역사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조금 다른가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 만들면서 디지스트라는 학교가 지금 이제 졸업생이 두 번밖에 배출되지 않은 신생 학교거든요. 새로운 학교이고 과교원 중에 가장 늦게 유니스트가 물론 저희 다음에 되긴 했지만 유니스트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과교원으로 이제 전환이 된 케이스여서 역사로 보면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전공이 없습니다. 학생이 과가 없어요. 과가 없고 그냥 전부 다 배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점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필수 과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수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그다음 뭐 공학 뭐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가지고 인문사회 교과목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과정에 개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몇몇 과목들을 필수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은 게 뭐였냐면 비교역사학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과목은 한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역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개설이 되고 그게 이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없는데 그럼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그럼 어디부터 어떻게 가르치라는 얘기냐 그걸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 학기라고 해봐야 16주인데요. 16주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가지고 16주 해봐야 48시간이지 않습니까? 48시간 강의에서 한국 이야기도 했다가 서양 이야기도 했다가 동양 이야기도 했다가 하면 이건 죽도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뭘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보통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과목들은 시기를 한정해 놓거나 아니면은 서양 문화사처럼 서양 문화사 하면 딱 윤곽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대학 다니실 때 문화사라는 과목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국 물론 이제 요새는 좀 이름을 좀 섹시하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한국 문화사 그 다음에 서양 문화사 동양 문화사 이건데 이제 동양 문화사 하면 중국사 이야기고요. 일본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다음 베트남 얘기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중국 얘기하죠. 중국 얘기. 중국의 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중국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서양 문화사 이야기하면 서양 문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초,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근대 혁명 넘어가가지고 19세기 이야기, 20세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연대기로 쭉 진행이 되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기억에 따르면 거의 요새는 많이 이제 그렇게도 안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강의가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을,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입에 모터를 달고 막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서 겨우 하다 보면 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겨우 하게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동양도 그 얘기를 하고 서양도 그 얘기를 하고 한국도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 시간을 3배 주는 게 아닌 이상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그렇게 짜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가 그 써놓은 대로 연대기,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통사, 시대순으로 쭉 훑어나가는 통사 위주의 강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너는 전공이 어디니? 그러니까 그 동양사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전공이 어디야? 그러면 명나라, 난 청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얼리 모던한 나는 근대한다, 근대초한다, 아니면 근대한다, 현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양은 나는 명나라, 나는 청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왕조 중심의 어떤 시대 구분이라는 것이 굳건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한국 사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나는 고려사회, 나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 아니면 나는 근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한국에서 근대 얘기하면 근대가 언제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개항 이후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근대가 되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물음인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물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근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예전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한국사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대는 19세기 개항부터다. 왜 그러냐?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합니다. 왜 답을 못하냐 하면 근대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대를 제대로 정의를 해놓지 않고 그냥 근대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여하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동양, 서양을 구분을 해놓죠. 지리적으로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아랍 세계는 동양인가요, 서양인가요? 아프리카는 동양인가요, 서양인가요? 오토만 제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힘을 발휘했던 제국이 있는데, 이거는 동양사의 일부로 봐야 될까요, 서양사의 일부로 봐야 될까요? 지금의 서울대 학교 시스템에서는 동양사의 일부로 봅니다. 서울대학교에 그 오토만 제국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서울대가 그 시스템이 굉장히 희한하죠. 국사학과, 서양사학과, 동양사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분이거든요. 그냥 역사과죠. 역사과고 그 역사과 안에 동양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이것은 전부 만들어진 구성물입니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만들어내는 상상의 구성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동양이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양이냐를 구분하는 일도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여기면서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실을 전달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력을 해왔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강하고, 서양사의 경우에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중심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은, 근대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좋은 일은 전부 서양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양과 동양을 나누고 서양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서양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동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 어떤 발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해진 길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고, 그 유럽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새마을운동 얘기할 때, 예전에 왜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가면요 가게들이 있잖아요. 가게들 조그만한 이렇게 구멍가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구멍가게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쳐 있고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근이라고 써 있어요. 근.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근. 근대화입니다. 근대화. 근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근데 그 근대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양만큼 잘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근대화라는 것을 당연한 것,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뭐 한국은 뭐 근대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 혹은 근대와 전근대와 근대 이후가 마구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좀 따져볼 일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한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대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였고 누구나 성취를 해야만 하는 과제였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전 세계에 투사한 어떤 기획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근대화한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다 시시때때로 신문을 펼쳐보시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3%를 넘겼네, 못 넘겼네, 2%밖에 안 됐네, 어쨌네, 한국은행이 뭐 예컨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예측한다.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죠. 경제 성장률을 언제부터 따지기 시작했을까요? 경제 성장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총생산입니다. 영어로는 GDP라고 하죠. GDP 몇 퍼센트 성장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몇 달러냐. 우리 3만 달러 얼마 전에 넘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게 불과 한 반세기가 조금 넘습니다. 1945년 이후의 일입니다. 1945년 이후의 일이고 1945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강요했던 혹은 전 세계를 설득하려 했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근대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죠. 고스란히 받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인 건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건지 한 번도 비판적으로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유럽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극복을 해야 한 학기 강의도 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뭘 좀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념과 문제 중심으로 세계사의 시선에서 역사를 봐라.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자 자신의 비판적 재구성과 해석을 강조해 보자.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막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걸 자기의 또 어떤 처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혹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 다음에 과도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좀 강조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과도한 민족주의가 나쁜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애국심이 좋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애국심이라는 것은 뭐 오늘 3.1절이니까 당연히 애국심 좋은 거죠.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들을 최근에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죠? 없었다면 그런 일을 감히 했겠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네가 사랑하는 나라는 뭐냐? 왜 나라가 우선이어야 하느냐? 나보다 우선이어야 하느냐?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중심이 나라여야 하느냐? 근데 그 중심을 역사의 어떤 중심을 한 나라에 놓는 시각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19세기에 만들어진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민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위, 다시 말하면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나라의 역사를 쓰죠. 그러니까 국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국사. 역사가 아니라 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한국사 따로. 고등학교 가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사가 역사인 것이고 영국 사람들은 영국사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역사의 전부인 건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면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중심주의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중심주의. 중국 중심주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럽에서 좋은 건 다 유럽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럽 중심주의라면 중국 중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다 했는데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미 해본 건데. 그래서 서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뭐 어떤 제도의, 뭐 정치 제도의 어떤 측면에서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경험해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최근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의 굴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것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를 다르게 좀 구별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좋은 얘기인데요. 좋은 얘기인데 한마디로 제가 와가지고 이 학교에 와가지고 먼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마주하게 되는 또 흔히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만나는 학생들은 과학고등학교 출신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이 거의 정말 엉망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는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고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운 거,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조금 배운 거 이 정도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근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컨대 민주주의가 뭐냐?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민족이라는 게 뭐냐? 제국이라는 건 뭐냐? 더 큰 물은 뭐? 근대라는 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실험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짜잘한 자기 문제들에 그 골몰하면서 거기선가 뭔가 성취를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너무나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거칠게 이야기하면 공돌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전형적인 이과생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연구자로 살아가고 엔지니어로 살아가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해야 하고 뭐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이 지금 2018년, 19년 지금 이 순간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내가 어떤 힘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도구를 갖추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근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근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대를 형성했던 가장 중요한 힘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별해보고 그 힘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조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야 말이 통하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한국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포장한 게 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을 길러보고 싶다.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과 시대와 공감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을 길러보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은 무엇인가? 왜 선택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여기서 다시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이런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야만 하는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음을 던지고 싶고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표현이 5천년 역사의 한민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말이 그거는 다 19세기 말에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든요. 신채호 선생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나라를 잃어버릴 그 즈음에 나라를 잃으면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민족이라는 개념이고 그때 단군이 갑자기 스타가 됐죠.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조선시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이 주로 따랐던 것은 기자 조선이지 단군 조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갑자기 단군이 이야기가 되고 심지어 종교가 되고 뭐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단일 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들은 예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 인종주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근한 예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바로 화교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교가 발 붙이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를 가시더라도 중국집은 다 있죠. 어디 가도 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음식이 우리한테는 비교적 잘 맞으니까 제가 공부했던 영국도 시골 깡촌에 가도 중국집은 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중국이 19세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국이 인구가 19세기에 두 배가 되거든요. 두 배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온갖 데 정착을 하죠. 그들을 이제 화교라고 부르죠. 근데 그 화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대부분이 이 땅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짱깨라는 말이 있고 저놈이라는 말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배척하고 해왔죠. 최근에는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 그죠? 굉장히 양가적이에요. 백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그죠?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얕잡아 보는. 이런 경향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무지하게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학교 안에서 몇 년 살았는데, 교수 부인들 사이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구라기보다는 대구 외곽에 있는 그냥 시골이거든요. 그 현풍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현풍 옛날 읍내에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돼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이라 이주노동자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네들 사이에서 여기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주노동자가 너무 많다. 이들이 있으면 범죄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런 아줌마들하고 절대 놀지를 말아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우리 것, 우리와 그들 자꾸 나누고, 배척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소통이 돼야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와 같은 인문학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어떤 구조의 그 큰 힘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변형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지속이 얽혀가면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미래를 꿈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훈련으로서 또 역사 공부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문헌을 읽고 문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문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스토리텔링의 역량, 분석적인 역량, 논리적인 추론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서 또 역사 공부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성찰하는 데 역사 공부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강의를 해왔고, 그 강의의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비교역사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 교과서를 쓸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또 제가 원래 생각했던 어떤 개념을 조금 가르치고 개념에 대한 그 토의를 조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포맷에 딱 맞는 역사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역사의 비교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다 이야기를 못 하고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본주의 아래에서 세계화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국과 민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얽혀있는 현상인가. 요 세 가지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강의의 후반부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근대와 근대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시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금 시기를 다루는 것이냐. 그 시기를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죠.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서 시기 구분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인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근대라는 것.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와 가까운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어떤 면이 특징적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근대라고 부르느냐, 모던하다라고 부르느냐. 모던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새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새롭다라는 말인데, 뭐가 새로운 것이냐, 뭘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냐, 국가의 차원에서 혹은 공동체의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의 차원에서 근대인들이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는 무엇이냐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져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가 아직 근대를 극복하기는커녕 근대의 과제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국민국가가 등장을 한 것,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낸 것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근데 성공했느냐? 절반의 성공만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19세기 개항 이후에 제국의 어떤 세력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데, 무너져 가면서 사람들이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구호는 뭐냐면 독립과 자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17세기 이후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을 창안해내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끼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출연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제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토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국민은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고, 경제는 이 정도 발전해야 되고, 군사력은 이 정도를 갖추어야 되고, 그들은 이런 언어를 써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전부 뭘 구성하는 것이냐면 근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를 성취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해야만 그 클럽에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고, 그죠? 그 쪼개진 나라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단체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19세기 말 이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완수가 되지 못한 셈입니다. 세속화와 종교 관용.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때문에 죽고 살죠. 유럽 사람들만 보더라도. 유럽이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우리의 지금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가톨릭을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개신교를 믿는 거면 믿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톨릭이 맞으면 개신교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개신교가 맞는다면 가톨릭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필이면 내가 개신교도가 됐을 때 가톨릭이 맞다면 나는 내 운명은 볼장 다 본 거죠.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8세기쯤 되게 되면 관용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자라는 얘기 나옵니다. 17세기 말, 18세기 들어가면서 서서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충분히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산업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얘기할 때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거의 유일한 나라, 식민지 처지에서 산업화에 성공하고 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제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유일한 경우이다. 그래서 뭐 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뭐 또 다툼을 벌이기고 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낳은 어떤 부작용은 없었는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뭐 우리는 또 식민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비유럽 세계를 발견하고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근대에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 발전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 다음 도시가 늘어나고 예컨대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이 있으면 8명은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2명이 농사 지은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 이들을 다스리죠. 왜 8명이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할 여지가 없죠. 근데 18세기쯤 가게 되면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인구의 한 30% 40%가 도시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그다음 문자 해독률이 지금 향상되고 대중 매체가 등장하고 뭐 합리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뭐 이런 것들이 근대성의 여러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힘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그 뿌리를 캐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를 일단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Universal Suffrage라는 것은 보통 선거권을 얘기합니다. 보통 선거권이 있는 나라의 비중 1850년에 0입니다. 0. 1900년에 조금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1950년까지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20%가 조금 넘어가, 한 30% 조금 되는 수준. 이 정도가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떠올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도 책에는 안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를 따져본 건데 지금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끝날 때까지 한 1940년 보게 되면 20개 나라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그죠? 근데 지금을 보면 그래도 한 100개에 거의 근접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통치를 어떻게 해왔느냐. 그래서 민주주의,
Anarchy라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 어중간한 체제. 그 다음에 autocracy는 이제 전제정 혹은 독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 게 확 줄어들고 검정 게 조금 중간쯤 있고 파란 거 민주주의 숫자가 확 올라가는. 그래서 1990년 이후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1945년 이 무렵부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숫자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영국, 미국 이런 나라도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영국 사람들도 19세기 초에 민주주의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정말 바보 같은 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혁명을 하고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민주정의 파괴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민주정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때려 부시는 게 민주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핍박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봤을 때는 민주정이라는 건 전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제하고 억제해서 소위 말하는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는 요즘 와가지고 불과 한 150년 사이에 민주주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이라서 억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봤는데 기미독립선언서 첫 문장이죠.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인류평등의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만대에 일러 민족이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길이 누리도록 하라. 독립과 자주, 평등, 그 다음에 정당한 권리 가운데는 분명히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임시헌장에 들어가서 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의 1조,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에, 겨울 이후에 끊임없이 나오는 호명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민주와 공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그 다음에 3조에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이거든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은 만세불변의 전제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만세불변의 전제국가다. 너무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황제를 거부하는 마음만 품어도 너는 백성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평등하고 민주공화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조에 보면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신서는 이제 편지 교환과 관련된 거고요. 주소, 이전, 신체,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그 3.1절을 즈음해서 나오고 있는 책들을 조금 유심히 들여다봤는데요. 몇 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이제 돌벽에서 나온 권보드레 선생 책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미쳐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대부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운동과 임시헌장 이 어간에 일어난 일은 제국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 질서에서 민의 나라로 바뀌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919년 3.1 운동 당시에 그냥 백성이 나와가지고 공화 만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세를 부르짖으면서 공화 만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공화라는 것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 공화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있던 걸까? 알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들어온 걸까? 왜 갑자기 민주공화라는 말이 여기서 튀어나올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옛날에 여기 뭐 연배를 보아하니 개중에는 5등은 자해로 시작되는 김이동기 선언서를 줄줄줄 외우고 다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외우기는 열심히 외웠지만 거기 담겨있는 생각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의 근간이 되는 건지 우리 정치 문화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건지를 찬찬히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죠. 박정희 시대에 전두환 시대에 그런 기회를 부여할 리가 있나요? 민주공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화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화당이라는 기억 때문에. 근데 공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시민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라는 게 공화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다스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민이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공화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념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을 이끄는 힘이고 이런데 그 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화 얘기를 열심히 해봐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탈한 얘기밖에 겉도는 얘기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화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민주와 공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공화라는 말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것이냐? 뭐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가? 왜 그리고 이것이 좌절되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줄줄이 물음들이 나오겠죠. 요런 것들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왜 그처럼 오랫동안 정치 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였는가? 민주주의의 재발견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한 2000년 만에 다시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가? 뭐 때문에 목숨 거는가? 뭐 이런 물음을 좀 던져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는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Levels of Per Capita GDP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 2000년부터 2030년까지 1990년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그래서 서양과 나머지 세계 서양은 실선이고 나머지 세계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500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나머지 세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00년에 보시게 되면 서양은 거의 5만 불을 넘어가는 GDP를 1인당 GDP를 갖고 있다면 만 불이 안 됩니다. 다섯 배가 차이가 나죠.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오히려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되었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 정도의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느냐. 지금 보시면 1800년 요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GDP가 국내 총생산이 기울기가 확 급해지죠. 그죠?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어떤 시기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거든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를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예컨대 이런 거죠. 15세기 말 16세기에 지금 유럽의 이 병,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이 광활한 이 영토의 끝자락에 있는 변방입니다. 이 변방에 있었던 아주 무식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좋아하는 이 유럽 사람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느냐, 바깥으로. 바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앞다투어서 세상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썼던, 그죠? 원래 있었던 건데 유럽 사람들이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고 우리가 대항해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다이내믹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냐. 뭐 이런 물음. 그 다음 이건 서유럽의 수출이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인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훅 주저앉죠. 주저앉는 건 뭐냐면 대공황 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직전 이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쭉 주저앉았다가 그 이후로 마구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전 세계 수출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00년, 1950년까지도 굉장히 플랫하게 별로 늘어나지 않다가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한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 무역 규모가 몇십 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빨라지는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가? 이게 좋은 일이냐? 이제 따져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를 따져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 것, 다시 말하면 소비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우리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셔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지니고 살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사 제끼고 버리고 하는지를 뭐 단박에 아실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겁니다. 17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17세기만 하더라도 물건은 뭐냐면 만들거나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물려받는 겁니다. 나가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만든다라는 생각 전혀 없죠. 물론 대안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수없이 많은 물건을 사죠. 그리고 그게 삶의 기쁨이기도 하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면 뭘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소확행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경기가 나빠지면 립스틱 소비가 확 늘어난다. 뭐 향수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비싼 명품은 못 사겠고 그냥 소소한 거 돈 얼마 안 드는 거 해가지고 그거라도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다 알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를 다음 책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뭐냐?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너무 큰 물음이고 제가 답을 하기에는 제 역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판별할 때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를 이야기했지 자본주의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는 알죠. 자본주의가 뭔지는 알죠. 근데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뭔지 참 말하기는 참 무서운 거긴 한데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뭐고 세계화가 뭐고 뭐 이런 물음. 그 다음에 근대초 유럽의 해상 진출과 초기 세계화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대분기, 아까 얘기했던 서양과 나머지 세계가 격차가 확 벌어지는 이 일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19세기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데 그걸 추동하는 힘은 뭔지,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00년의 세계입니다. 그 Imperial Powers라고 되어 있어서 제국, 그래서 뭐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금 막 난도질을 해놨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보시면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모자이크처럼, 그죠? 아프리카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게 이디오피아 여기 하나인데요. 다 지금 전부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 뭐 여기 조선이 여기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제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대 힘이 되었고, 그 제국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민족 이야기를 막 합니다. 19세기 말에 민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 민족주의, 그 다음 민족 국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는 시기가 되죠. 근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길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제국이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로마,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 그 다음에 스페인 제국, 오토만 제국, 뭐 이집트 제국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면 제국이라는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쪼개진 나라들을 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된 일이냐, 뭐 이런 물음들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국을 정의해보자. 제국을 뭘로 볼 거냐, 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할 거냐, 영토가 아주 넓으면 제국이냐, 영토 안에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있으면 제국이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답은 뭐 이런 답입니다. 그래서 뭐 지상 권력을 추구하고, 국제관계에서 자기 나라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와 종속의 위계구조를 갖추려고 하고, 식민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제국과는 무관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뭘 염두에 둔 거냐 하면 미국이 제국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내놓는 미국은 제국이냐, 지금의 미국은 제국이라고 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제국이고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의지를 관철하고 권력 위계에서 자국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와 그 국민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국가의 시대죠. 그래서 국제연합 헌장을 보게 되면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이런 나라가 지금 거의 한 200개에 이르죠. 이렇게 번잡스럽게 나라가 많았던 시기가 없습니다.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 1500년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많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런가요? 우리가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중국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예컨대 동남아의 어떤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 행사하는 힘이, 베트남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죠. 국제관계에서는 또 분명히 힘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옛날에 수없이 간섭을 해왔고 지금도 실제로는 간섭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면 이제 국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민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국민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국민이라는 건 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이란 말과 민족이란 말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둘 다 nation입니다. 영어로는 NATIO, nation이라는 말인데, nation을 국민으로 옮기기도 하고, 민족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nationalism이라는 말도 nation에서 출발을 하죠. 그죠? 근데 nationalism, 민족주의 혹은 국민주의의 출발점을 어디라고 보냐면 우리는 보통 프랑스 혁명 때다라고 봅니다. 1789년이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민족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반만년 역사, 한 가족, 한 핏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단박에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혈통입니다. 혈통이 같으냐?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거든요. 근데 프랑스 혁명 때 이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딱 보면 혈통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은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동일한 법 아래에서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출신이 어디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의회가 외국인들에게 의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토머스 페인이라는 영국 출신 미국 혁명가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의원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프랑스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19세기 말에 오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의 이해관계와 가치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나 가치보다도 우월하다. 하나의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냐면 혈통, 그 다음에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한 집단이 한 나라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민족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조금 전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왜 19세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느냐 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에 가면 일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이 가족의 집이라면 국가는 민족의 집이다. 민족은 어떠한 개인과 계급보다 더 귀중하며 국가는 어떤 단체나 정당보다 더 크다. 민족과 국가를 가장 높게 또 귀중히 여김은 인생의 본성이요 백성 일민의 본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정희 시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결례된 한 핏줄기에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례의 이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함이 없이 자기만의 욕심, 자기와 관계 있는 무리들만의 수지타산에만 눈이 어두운 나머지 결례 전체는 언제나 버림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민족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창조인과 개척정신을 기른 다음에 전부 해가지고 뭘 하냐면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조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당신의 삶은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외웠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시험에도 나오고 이거 다 외웠는데 이제 기억이 많이 흐려져가지고 이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았거든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났다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죠. 나죠, 나. 내가 있어야 민족이 있는 거지 민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기에 대한 맹세도 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한다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나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칠 건지, 바칠 수 있는 건지, 왜 바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그 결정. 예컨대 식민지 시대에 오늘처럼 3.1절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가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담겨있는 결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를 잘 따져볼 일이지, 그걸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2016년에 촛불이 타올랐을 때 핵심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일성을 내질렀던 것이 뭐냐면, 국민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죠.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고 사랑할 만한 나라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의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나의 이해관계보다도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이해관계, 우리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공화주의거든요. 그게 공화국이고. 근데 그런 나라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뭘로 어떻게 살았냐면 이런가 보다라고 살았다라는 거죠. 애국심은 애국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일인가 보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묻고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러면서 제국과 민족편에서도 제국이란 뭐냐? 제국은 왜 자꾸 팽창하려 하느냐? 국민과 민족은 어떻게 다르냐? 사실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시민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 민족, 시민, 이것을 다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보수적인 민족주의가 출현한 까닭과 그게 왜 위험한가? 뭐 이런 물음들을 던져 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조그만 책을 써봤고요. 어떤 대단한 뭐 이렇게 거창한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그냥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네가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양식 있게 건전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의 책입니다. 뭐 어떤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대개는 더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다시 패키징을 다시 해서, 포장을 다시 해서 좀 물음을 좀 던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뭐 그 정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역사가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공감하는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 컴패션이라는 말이,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아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서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비판하기에 앞서서, 물론 이제 도덕적인 비판이 당연히 따르죠. 따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어떤 거대한 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뭘 어떻게 느꼈던 것일까 라는 것을 묻지 않으면,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글쎄요, 이건 뭐 굉장히 큰 주제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자꾸 변하느냐라는 물음을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간다면, 저는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문제와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변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안 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짜증이 나죠, 지금.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고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꾸 내가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결속 가운데에서, 그 연대 가운데에서 나름의 어떤 위안을 얻고자 하는 생각,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서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저들을 구별하려는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저들을 배척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를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왜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노령화라는 문제와 노인의 빈곤이라는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촛불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거기서 맞불 놓는 그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따온 거 보면, 그냥 뭐 심심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하루 잘 즐기러 나왔다, 으쌰으쌰 해가면서 즐기러 나왔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또 구조적인 힘과 어떤 맥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이 아닌 건가.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뭘 발견해내고 싶은 건데 그걸 풀어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맥을 따지려면 이게 이제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서 잘 이렇게 풀어볼 필요가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따지는 책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학생들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책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심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상식적인 답변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근데 학생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저는 이제 강의는 안 하고요.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학생은 그 동영상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동영상을 다 보고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질문을 10개씩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로 다른 학생들로 답을 하게 만들고 제가 보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초점이란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요새 얘기부터 옛날 얘기까지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런 얘기 하죠.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독자가 계시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발 신문 좀 읽되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조선일보는 읽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나는 좌파 리버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버럴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를 용납할 수가 없다. 내 세계관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경향신문을 읽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첨예한 이슈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가로 답변해야 될 이슈라면 그거는 굉장히 또 긴 역사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그냥 그냥 일반 시민으로 그냥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과연 난민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멘에서 들어온 분들이 그렇게 뭐 많은 숫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우리가 반응을 했잖아요. 호들갑스럽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여전히 동질적인 어떤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이 만들어진 어떤 이념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이거든요. 그거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연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손을 내민다 라는 연대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하냐면 시혜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베푼다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아직 근대를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까닭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근대가 약속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 있었고, 신분이라는 것이 고착되어 있었고, 그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게 근대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완벽하게 지켜진 사회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린다면, 그 이상을 버린다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했을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그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컨대 대표적인 게 이제 양심적인 배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무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국한에 놓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슈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짓밟아왔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그걸 일개 종파의 이슈로 축소를 시켜버리거나 왜곡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죠. 이제 그런 것에 함께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만 그나마 우리 사회의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를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